조련을 앞두고 매운 음식을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먹을래요. 저는 조금 있으면 제네럴 프로베를 하러 학교에 갑니다. 지금 화장 중인데요. 오늘 이거 처음 써봤거든요. 거울이 너무 더러워서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발림성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고 촉촉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바른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부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광도 나고. 안녕. 안녕. 생일 축하드립니다. 케이크. 아, 문 호떡. 가자. 엄마, 아빠랑 오빠 호텔에 들여보내고 왔고, 가족들이 가져온 저를 위한 선물들 네, 조금 받아왔어요. 이건 떡볶이 떡인데 비건 떡볶이래요. 그래서 이거 떡이랑
여기 고명하고 소스가 다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상품이래요. 그래서 지금 한 4개? 이렇게 갖다 주셨고, 여기 캐리어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풀 귀찮으니까 내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모님이 주신 캐리어를 열어봤는데, 제가 햇반을 들고 오라고 하긴 했거든요. 스위스 갔을 때 먹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많이 들고 오란 말은 아니었는데. 어쩐지 무겁더라. 보면 그냥 일반 햇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솥밥이래. 솥반이네요.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저희가 가는 숙소에 전자레인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전자레인지 없으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먹어도 되니까. 아니, 황당. 비건하는 딸내미한테 소고기 고추장 비빔소스를 갖다 주면 뭐 어쩌자는 거지. 아, 진짜 어이없어. 이건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잡아오셨어요. 버섯 영양, 통곡물, 뿌리 채소, 흑미, 밤, 찰밭. 별게 다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모님한테 부탁한 거거든요. 곤드레 나물 비빔밥이랑. 이것도 참 많이도 들고 오셨네. 이게 밥 지을 때 넣어가지고 그냥 취사를 누르면 그냥 나물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념장만 만들어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제가 친한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실 때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다른 걸로는 이렇게 전주 산채나물이 있고, 이거 대파 동결 건조한 건데, 이거를 부탁한 건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갔네, 고추 하나에. 오, 떡볶이 소스. 비건이에요. 헉,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하네. 이건 또 뭐야? 쇠고기 볶음 고추장을 도대체 왜 사오는 거야? 나 정말 황당하네. 김자반. 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대?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부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액체가 아니라 가루라서 이거 한 두 개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 노른지가. 아니, 이게 뭐야? 저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알죠? 그냥 이 정도의 사이즈에 한 끼 분량, 아니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먹을 간식 분량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저는 그런 걸 바랬거든요? 그냥 한번 먹을 때 이제 그냥 하나만 뜯어가지고 물에 끓여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무슨 시장에서 파는 그 강냉이 봉투만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디다 두냐? 말랭이, 무말랭이. 이것도... 아, 진짜 손 크네요,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아, 이건 아빠가 갖다 줄까 물어보셔서 제가 부탁을 했던 건데, 표고 슬라이스예요. 은근히 약간 버섯을 쓰는 요리들이 많은데, 비건 요리에. 여기는 양송이 버섯이 대부분이니까. 가끔 다른 종류가 있긴 한데 한국 버섯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표고 버섯이 있으면 한국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린 표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와, 진짜 이거를 들고 오시느라고 진짜 부모님이 힘드셨겠어요. 이거는 말린 떡국떡을, 아우, 이거 어디다 놓고? 두 개나 갖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탁드린 자연 헌알 채소 육수예요. 이거를 사면서 아마 아까 고추 한알이랑 동결건조 대파를 같이 받으신 걸로 알아요. 이거를 사면서 이렇게 약간 패키지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게 들어있었네요, 여기. 들깨가루입니다. 저 들깨가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깨가루를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째 못 사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아직 이 캐리어에는 저한테 줄 것만 담아서 이 정도고, 다른 캐리어에도 이제 저한테 줄 거랑 스위스 갈 때 필요한 것들이랑 또 섞여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 집이랑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구분을 오늘 하실 예정이라고 해서, 일단 이 빈 캐리어를 갖다 드리면은 또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들 이제 속간에서 여기서 담아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뭐 밤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비워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 갖고 앞에서 팔까? 그니까 하나 2-3유로씩 팔았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깝다, 아까워. 많이 들고 다녀야겠다. 다섯 개씩 들고, 1인당 다섯 개씩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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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많은 일을 겪어가지고 이 꽃다발들이 조금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생각지도 못하게 꽃다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감동. 준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